경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비저블 잡고 싶습니다.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아까 먹을 걸 뭐 갖다 주고 있는 거 네, 주던데 그 밀당이라는 친구가 네. 줬던 게 아, 잠깐만요? 네, 그 틴조이라는 네. 아, 네. 아 이게 뭐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네요, 뭐가 네. 이것도 있고 네. 네. 저희 단백질 음식인데요 프로틴 지금 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형님,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네. 맛있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떤 분이신지. 저는 밀당 해피니스 NFT를 총괄하고 있는 마젠 디파인 대표 정준태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맞으세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아,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아까 대표님 좀 어필하는 그 문구 하나 있던데. 제가 이제 경영하는 아티스트라고 네. 아. 이제 어필을 해보고 싶었지만은. 네. 경영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네, 너무 감동이시네요. 네, 네, 저도 코인 버핏이 가끔 쑥스러운 타입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라고 하셨는데 어디 출신이신지 네. 궁금합니다. 원래 디자인 베이스고요. 산업 디자인으로 일을 맡아서 다 아시는 뭐 라네즈나 마무드나 웬만한 메이저급 업체 네. 먹는 건 없어요, 먹는 노랑풍닥이라는 아, 것도 노랑풍닥! 마침 어제 제가 열장 프랜차이즈예요. 뭐 이런 브랜드들 모든 걸 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소소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비주얼적인 거나 아, 디자인 쪽에 대한 실무 경험을 10년 넘게를 해왔고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형적인 그 미대 오빠 아닙니까? 그런 오해들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우리 밀당 해피니스가 도대체 어떤 NFT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밀당 해피니스는 그 밀가루 반죽 캐릭터 밀당 귀엽고 쫀득쫀득한 밀가루 반죽 캐릭터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밀당, 주당, 악당, 허당, 아트라는 아, 저 혹시 여기 다 있나요? 다 있는데요. 네. 헷갈릴까봐 요번 NFT의 메인인 밀당이만 강조하겠습니다. 네, 밀당이에요, 밀당입니다. 아니, 귀엽네요. 말만 네. 나오고. 지금 실제 홈페이지에서 이거 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은요, 네. 팝업스토어에서만 팔았고요. 한정판이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 실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죠. 저 틴조이라는 제품만,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다른 판권을 가진 다른 업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아, 티셔츠도 있나요? 이거는 자체 이제 티셔츠고. 아, 이거는 네.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 거고.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네. 밀당이 마크가 있습니다. 네네. 괜찮네요. 우리가 밀당 해피니스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홀더 입장에서 구매할 이유라고 하면은 V1이 출시가 민팅이 되잖아요. V2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활이나 에어드랍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3D 기반의 툰 쉐이딩 기법으로 만든 아트웍이 있어요. 모션이 들어간 건데 글로벌 타겟에 맞춰서 인비저블 프렌즈 같은 퀄리티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시안도 벌써 1차 나온 상태고요. 좀 더 정리되면 공개해 드릴 거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 일단 해피니스가 네. 그냥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잘 숙성된 반죽이다. NFT로 만들기 전부터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CGV나 현대백화점, 카카오 이모티콘, 해외 라이센스 애니메이션 사업도 했던 캐릭터예요. 아, 그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찰미슬이랑도 협업을 했던 캐릭터 IP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잘 숙성된 반죽 NFT를 컴퓨터 분들과 잘 숙성된 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컴퓨터들과 빵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네. 좀 만드는 과정에서 좀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 안에 여기에 용에 네. 대해서 뭐가 있던데 아, 네, 맛있더라고요. 진짜. 네. 프로틴 바라고 저희 밀당 해피니스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 개 이상 홀더들한테 이걸 지금 다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는 네. 그런 말 좀 어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로드맵에서도 있는데요. 사실 홀더 분들한테 50% 확률로 저희가 이벤트를 드리겠다라고 네네. 적혀 있는데 모든 홀더들한테 드리는 걸로. 아, 그냥 100%가 되게. 네. 모든 게 추정될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 번에 다 드리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좀 너무 좀 갑자기 훅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캐릭터 IP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저희는 뭐든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희열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성장하고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그 홀더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제일 크거든요. 제품도 나눠드리면 좋을 거고 캐릭터들을 더 와닿게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드릴 수 있다. 내가 키우는 거다라는 주인의식을 또 심어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제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만들고 제작했던 제품이거든요. NFT를 막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있던 제품을 네. NFT 홀더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실체가 있다. 아, 그렇죠.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싶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아, 그러니까 가져왔으니까 네. 실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네. 지금 NFT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콘텐츠 IP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알리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도 생각하고 있어서 뛰어들게 됐고 이번 연도에 마젤디파인의 마일스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어딜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코인 버튼. 코인 버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젤디파인이 캐릭터 사업 위주로 하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NF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네네. 이걸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저희 마젤디파인은 이제 밀접한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이런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알리는 왁구 맞추는 구조의 회사가 아니라 지금 저희 마젤 팀원들은 NFT 기획과 아트웍과 운영에 집중되어 있고요. 글로벌 파티에 개발 아트 디렉터가 있는 회사가 같이 협업해서 MOU를 뛰어넘어서 같이 계약 조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팀들도 이제 3명의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랑 긴밀하게 소통 진행하고 있고 물론 더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태고 그 네 번째는 스토리 작가가 2명이 있고요. 매뉴얼도 한 180장의 책처럼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인간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할 만한 멀티 유니버스가 아닌 밀티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밀티 유니버스가 왜 밀티예요? 밀가루 반죽. 아, 밀가루의 밀을 따서 멀티가 아니라 밀티 유니버스다. 네, 네. 그 차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야 스토리텔링이 되겠다. 아, 그래서 밀티 유니버스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네, 맞습니다. 밀당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총 지금 몇 장이 네. 사용될 예정인가요? 만 장만 한정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네. 첫 민팅은 3,000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버전 1이요. 버전 1이 3,000개로 시작을 한다.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다 보면 만 장까지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첫 시작이 버전 1이 3,000장이다. 네, 맞습니다. 레어리티가 있나요? 저희는 5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커먼이나 레어나 뭐 슈퍼 레어, 네. 유니크, 슈퍼 유니크에서 아마 수량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날 거고 나눠져서 발표될 것 같고요. 그럼 15장 이상 홀더한테는 한정판 NFT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밀당 해피니스 NFT의 네.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거미를 생각하면 스파이더맨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밀가루 하면 밀당 해피니스 생각나는 IP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IP가 유명해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진짜 본질이고 NFT 하는 이유가 그거 되기까지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홀더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글로벌도 네. 저 이더리움 기반으로 2.0 버전의 밀당 해피니스 글로벌 진출을 타겟으로 한 NFT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컨텐츠에 되게 진심이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NFT 회사에서 유튜브를 운영 안 해요. 근데 유튜브를 운영해서 제가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때 얘가 요리를 이렇게 먹는 ASMR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색적이고 뭔가 NFT 회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거라서 아, 이걸 보면서 이 대표님이 누굴까? 난 좀 궁금하게 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아, 이 캐릭터 사업에 진짜 진심이구나. 그래서 아, 수익이라는 거가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IP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라다니까? 미대생이시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미대 오빠지, 미대 오빠. 미대 오빠라서. 이게 왜? 결혼은 왜? 미대 오빠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자긍심. 네. 지금 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비저블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지만 디자인, 그래픽, 컬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걸 좀 지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그게 롱런할 수 있는 NFT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본질로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대표님 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경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비저블 잡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포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뭐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목표는 파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 NFT 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전 세계 NFT 시장에서 뭐 탑3에 뜨는 캐릭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민팅 후 예상가도 그 정도 가겠다.
너무 귀신인데 저는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밀다이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민팅 일정이 안정해졌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민팅 일정이 안정해졌는데 지금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인터뷰 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목적이 지금 이 NFT를 파는 것보다는 이 밀당을 알리기 위한 건가요? 그게 제일 강한 것 같고요. 민팅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코인 버핏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팅 일정을 못 잡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아톡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다져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대략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4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4월 중순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코인버핏 시청자분들에게 또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밀당 해피니스를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캐릭터 IP 키우는 데 있어서 행복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홀더들을 잡고 있습니다. 진심인 분들이라면 같이 있고 되게 뿌듯한 NFT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밀당 해피니스 잘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버핏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까지 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네, 밀당 해피니스 NFT를 출시하신 마젤 디파인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물 IP 기반의 그런 NFT를 출시하신 대표님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미대 오빠가 왜 경영한 아티스트인지 저는 좀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아 네. 그러네요. 저희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네. 경영하는 미디어 오빠님의 우리 NFT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네. 한번 잘 나눠봤고요. 실물 IP를 가지고 진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NFT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정도를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빠와 함께하는 코인버핏 코인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